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모든 개인 일정을 뒤로 하시고 오셔서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장정현 총회장님이와 모든 총회장님들 순서 맡아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전체 우리 교단 총무님들이 다 오시다 해도 과언이 될 정도로 각 교단 총무님들 다 여기 오셨고요. 또 우리 교단 또 주교파 목사님들 또 기독 언론사 또 우리 국민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에서 와서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소개할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천막교회 1호 목사님이신 박종수 목사님 모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박수. 박종석 목사님이 천막교회에서 나온 최초의 목사님이시고 산소통을 우리 조병호 목사님으로부터 이어받아서 치셨는데 나중에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건강한 모습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국민일보가 오늘 특집으로 기사를 많이 다뤄줬는데요. 국민일보는 우리 한국 기독교 천일만을 대표하는 신문이니까 인터넷 독자는 5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감사드릴 일이 너무 많은데 무엇보다도 제일 감사드릴 것은 우리 교회를 지금 이끌고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또 섬기시는 남녀 선교회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날의 주인이십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사진 촬영했을 테니까 한 분도 움직이지 마시고 사진 찍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주기도송 찬양한 후에 장정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및 축도의 짐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한국 기독교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이영훈 목사님 위에와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이해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심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우리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간단히 앉으시기 바랍니다.